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M.2 SSD 요새 많이 쓰시잖아요. 신규 구매자들 대부분 다 M.2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다가 용량의 부족함을 느껴서 뭐 추가로 M.2 SSD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근데 그걸 다니까 인식이 아예 안 되거나 혹은 2번 슬롯 M.2를 다니까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 혹은 2.5인치 SATA 방식의 SSD 요 두 가지가 막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또는 메인보드를 살 때 우리가 나는 하드를 많이 쓴다, SATA 몇 개는 꽂혀야 된다, 6개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요새 M.2 SSD 많이 쓰는데 그거를 또 두 개 꽂아서 완전히 가득 채워서 사용해보겠다. 근데 막상 꽂아보니까 뭐 하드가 4개나 인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M.2 한 개가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분명히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컴퓨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그런지 알 겁니다. 대여 폭제한 때문에 그렇다, 혹은 레인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거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심도 깊게 파고들어가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도 조금 있을 테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PCI 전선 규격과 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셔야 돼요. 도식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라이젠 3000번대 CPU거든요. 요 CPU는 그래픽카드에다가 레인이라는 걸 연결합니다. 이 레인은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레인은 여기에 할당을 해요. 그리고 M.2 슬롯에 4레인을 할당하고 칩셋에 또 칩셋 연결용으로 4레인을 할당합니다. 이 칩셋에 왜 할당해놔요? 이 칩셋은 허브 역할을 하면서 추가 M.2 슬롯이나 아니면은 SATA 포트나 뭐 USB 포트, 와이파이, 램 포트 이런 것들을 다 쭉 연결해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CPU와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 4레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총 24레인을 AMD는 사용을 하고요. X570 칩셋 기준으로 요 칩셋에서 16레인이 할당이 됩니다. 인텔은 어떻게 다르냐? 인텔도 똑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쪽에 16레인을 넘겨주고 그리고 뭐 얘는 내장 그래픽 쪽에 할당하는 것도 있고요. 칩셋에 똑같이 4레인을 할당해서 요 칩셋이 M.2랑 SATA랑 USB랑 아까 얘기했던 랜이랑 이런 걸 다 컨트롤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텔은 20레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텔은 CPU에서 20레인이고 AMD는 24레인이다. 칩셋에서 인텔은 Z390 칩셋, 370 칩셋 기준으로 24레인으로 나머지 SATA랑 뭐 M.2랑 뭐 USB 이런 걸 연결하고요. 그리고 AMD는 X570 기준으로 16레인으로 뭐 SATA랑 M.2, 랜, 와이파이 이런 걸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레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선을 통해서 선이 아니라 호스라고 할게요. 레인은 호스의 숫자다. 이 호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달 수가 있는 거죠. 레인을 할당해 주고. 그러면은 혹시 이거 아세요? PCIe 전선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PCIe 2.0, PCIe 3.0, PCIe 4.0 요새 AMD에서 막 밀고 있죠. 우리 4.0이다, 대여포 인텔에 비해서 두 배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호스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레인은 이런 호스의 숫자 한 개, 두 개, 네 개 뭐 이래서 늘어나고, 그리고 이 PCI 전선 규격은 호스의 굵기. 2.0은 간단한 호스 하나라고 칩시다. 3.0은 이 호스보다는 두 배 굵은 호스예요. 4.0은 3.0보다 또 두 배 굵은 호스라고 생각합니다. 호스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물이 많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데이터가 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전선 규격이 크면 클수록 좋죠.
그래서 PCI 이 전선 규격은 호수의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버전이 바뀌면 두 배로 뜁니다. 그까지 이제 알았어요. 레인이 많으면 장치를 많이 연결한다는 거 저도 알았다고요. 근데 왜 엔다투를 하나 더 꽂았더니 기존 장치가 인식이 안 되나요? 이거는 그거 때문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호수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칩셋에서 내가 나간다는 게 몇 개라 그랬어요? AMD는 16개고 인텔은 24개라 그랬죠.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USB도 쓰고 SATA도 쓰고 엔다트도 쓰고 그러면은 거기 막 나눠주다 보면 부족해요. 연결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꽂으면은 몇 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격포 제품입니다. 박격포 제품 1번 슬롯에 보면은 일단 적혀있다시피 PCIe 3.0 4레인이 할당이 됩니다. 4레인이 할당돼서 최대 속도는 얼마냐면은 32기가비트 퍼 세컨드예요. 요거를 메가바이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40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게 그 M.2 SSD에 속도가 적혀 있잖아요. 삼성 거 얼마요? 삼성 거 970 에버 기준으로 뭐 3300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4000까지 커버가 되니까 3300이면 속도 저하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1번은 바로 CPU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딴 거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M.2 1번에 무조건 꽂으시길 바래요. 근데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보면은 이거 꽂으면은 PCIe 4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빨간색으로 적혀있죠. 그러니까 얘네 AMD 같은 경우에는 B450이나 X470 같은 구형 칩셋에는 기본 레인이 칩셋에서 8개 혹은 6개밖에 할당이 안됩니다. B450은 6개고요 그리고 X470은 8개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 할당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 할당을 해주면은 다른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타가 죽을 때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Ie 슬롯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사운드 카드를 꽂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요새 방송한다고 그거 많이 달잖아요. 캡처보드. 캡처보드라고 있으면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AMD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인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즈라 Z390 타이치입니다. 요거 스토리지에 적혀있는데 첫 번째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똑같이 4000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32기가비트 퍼 세컨드 여기 적혀있잖아요. 이게 소문자로 적혀있으면 비트고요. 대문자로 B 크게 적혀있으면 바이트입니다. 어쨌든 1번에 꽂았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SATA 3 0포트랑 1포트가 같은 대역폭을 공유한다고 적혀있죠. M.2 1번 슬롯이랑 쉽게 말하면 M.2 1번에 M.2를 꽂는다 그러면은 SATA 0하고 1번을 못 쓰는 거예요. 기존에 0하고 1번에 여러분이 하드를 꽂고 있었다면 그거 둘 다 죽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2번은 또 어떨까요? 2번을 봅니다. 2번에 꽂을 경우에는 SATA 3번 포트가 비활성화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거를 SATA 타임에 엔다트 꽂았을 때는 3번만 날아가고 일반 엔다트를 꽂았을 때는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3번에 뭐라 적혀있어요. 3번에 꽂으면은 엔다트 SATA 4번하고 5번이 서로 같은 대역폭을 공유해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나머지 포트는 비활성화 된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 얘가 엔다트 3개를 꽂으면은 SATA 포트가 기본적으로 4개는 무조건 주는 거고요. 그 꽂았는 엔다트 타입에 대해서 그 타입에 따라 5개까지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드 6개 달려고 타이치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 엔더트를 주렁주렁 달았더니 막 4개씩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사장님 이상해요 불량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보드에 읽어보면은 서로 대역폭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더트를 사용하면은 SATA가 죽거나 USB가 죽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PCIe 슬롯이 죽거나 이거는 보드 설정에 따라서 죽는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까는 PCIe가 죽는다고 했잖아. 얘는 SATA가 죽는다 그러죠.
어떤 제품은 USB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X570은 좀 다를까요? X570 아까 뭐라 그랬어요? 16레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레인보다는 분명히 많으니까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다 얘는 호수의 굵기가 굵은 PCIe 4.0을 사용해요. 3.0보다 사실상 두 배의 호수 굵기가 굵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역폭도 좀 더 넉넉해요. 이놈의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이 3개나 있습니다. 1번 슬롯에서는 뭐 꽂는다고 날아가는 게 없어요. 2번 슬롯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데 적혀있진 않네요. 속도는 장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얘기는 적어놨는데 혹시 레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AS 미디어 ASM1061을 붙여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로 SATA 포트를 추가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칩셋을 달아서 원래 이 칩셋은 16레인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레인은 더 뻥튀기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 막 늘어나도 근데 이 칩셋의 대역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연결할 수 있는 개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X570 보면은 이런 제약이 좀 덜해요. 지금 X570 이번에는 방금 전 거는 갓나이크로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또 타이치 거는 보시다시피 M.2 3번 소켓 사용하면 PCIe 5번 슬롯만 비활성화되고 1, 2번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Z390 X4를 한번 볼게요. 이 X4 같은 경우에는 M.2 1번과 SATA 0, 1 이 세 가지가 서로 같은 레인을 공유해서 어느 거든 하나 쓰면 나머지 두 개는 못 쓴다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M.2 2번에도 SATA 4번 5번과 같은 레인을 공유해서 나머지 두 개는 비활성화 된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SATA 숫자만 살리고 아 이거 6개 있으니까 6개 꽂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걸 꼭 읽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다 레인 문제입니다. 또 저가형 칩셋에서는 더 심합니다. 저가형 칩셋은 엔더트 숫자를 아예 그냥 줄여놨어요. 못 쓸 것 같으니까. 아니면 속도 제약이 있습니다. 2번 슬롯은 몇이에요? 1번 슬롯은 30인데 2번 슬롯은 16이죠. 속도 제약을 걸어버린 거야 아예. 딴 거를 안 죽이는 대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인 공유. 무조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가 칩셋으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CPU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라이젠 2000 시리즈나 3000 시리즈 기준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잠깐만요. 좀 보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요까지가 CPU가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구분을 다 해둘게요. 요건 밑에 거는 인텔. 여기는 AMD인데 AMD 위에 거는 구형 칩셋. 밑에 거는 X570 신형 칩셋. 얘네 보시면은 CPU에서 레인 4개를 이용해서 M.2 SSD 돌립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칩셋에서 8레인을 지원하거나 16레인을 지원합니다. 여긴 8개, 여긴 16개. 살려보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하면은 총 24가 돼요. 근데 이 레인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 M.2는 SATA랑 같이 묶여있죠. 이거 사용하면은 SATA 두 개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SATA 두 개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인텔은 다를 거 없어요. 인텔도 USB가 죽는다든지 혹은 여기 보면은 SATA는 전체가 다 PCIe랑 묶여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타이치보드 어땠어요? 타이치보드 쓰니까 막 4개씩 5개씩 죽고 난리 났죠. 이게 전부 다 PCIe가 SATA랑 묶여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PCIe로 M.2를 돌린 거죠. 여기 있는 요걸로. 이 구성은 보드마다 다르니까 무조건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2번 슬롯에 쓰면은 SATA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SATA 묶여있는 여기 PCIe로 아까 M.2를 돌린 거예요. 여기 것도 뭐 묶여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이 레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치를 여러 개, 그리고 똑같이 안 묶여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여러 개를 꽂더라도 인식은 다 되는 거예요. 속도는 제 속도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레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유리한 데다가 저렇게 안 묶여있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해는 가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뭐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나 M.2나 SATA, SSD 이런 거 쓸 때 개수에 제약이 생겨요. 그래서 오로지 숫자만 살려서 구매하시는 거는 정말 비추천 드리는 겁니다. 또 저 그림 보면은 방금 받는 것들은 X470, X570, 그리고 Z390, Z370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뭐 H360이나 아니면은 뭐 B360이나 이런 거 사면은 밑에 제가 표로 살짝 만들어뒀는데 이 레인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요. 상위 칩셋보다. X570은 16개고 X470은 8개인데 B450은 6개잖아요. A320은 심지어 4개예요. 이거 AMD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옆에 인텔도 H310은 6레인, B360은 12레인, H370은 20레인, Z370이나 Z390 가야 24레인 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상위 칩셋일수록 보통 여러 장치를 꽂아 쓸 수 있게 포트를 많이 줘요. 그걸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상위 칩셋은 칩셋에 나오는 레인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칩셋의 장점 하면은 사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확장성. 그래서 확장성은 대부분 유튜버들도 꼭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 확장성이 그냥 좋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 확장성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풀어서 보여드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M.2나 SATA 혹은 USB 등이 저가 중가형에서는 저가나 제약에 성능 제약이 있는 경우, 이거는 칩셋이 낮을수록 레인 수가 적기 때문, 아무리 공유한다 해도 공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레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번의 정답은 그게 되겠죠. 레인을 공유해서 SATA나 USB 혹은 뭐 M.2나 SATA 혹은 뭐 M.2나 PCIe 등이 동일한 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니까 같은 호스 중간에 쪼개가지고 반 나눠서 꽂아놨다 생각하면 돼요. 반 나눠서 꽂은 거 아니지. 같은 호스를 이쪽에도 꽂아놓고 저쪽에도 꽂아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굵기로 중앙에서 나눠서. 근데 한 놈 쓰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는 비활성화 돼야지 이 호스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보드를 살 때 오로지 SATA나 USB나 M.2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상품 그 스토리지 정보 요거까지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사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혹시나 궁금하거나 제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아,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설명드릴 게 이게 다였어요. 결론 짧게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당신의 M.2가 추가될 때 SATA가 죽는 이유는 모든 대역폭 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레인이 묶여있는 장치는 M.2랑 SATA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SATA가 M.2를 추가로 달면 죽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